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 매혹적인 여자에게 한눈에 반한 동규. 바람둥이였던 동규는 그녀에게 홀린 듯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편 동규의 아내인 지연은 남편의 늦은 귀가에 화가 나 있었는데 사실 지연은 정략 결혼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여보세요? 여긴 어떻게 알았어? 나 지금 손님들하고 식사 중이야. 끊어. 언제 올라와요? 아직 잘 몰라. 동규는 어김없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이때 거짓말처럼 어제 동규를 홀린 그녀가 나타납니다. 키 좀 줄래? 차 키? 키는 왜? 차 키 어딨어? 어서 줘봐 빨리. 응? 갑자기 왜 그래? 어디 가게? 커피 마시고 수영장에 가 있어. 그녀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고 동규는 그녀를 붙잡기 위해서 뒤를 쫓기 시작하죠. 한참을 달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산소였는데요. 남편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죠? 2년 됐어요. 시댁에서 고향에 묵길 원했죠. 언제 호주로 들어가십니까? 대학 나가신다면서요? 아직 발령이 안 났어요. 대기 중이죠. 동규는 택시가 없어 방황하던 그녀를 의도적으로 태우고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는데 스킨십을 거부한 그녀는 뒷자리로 옮겨앉죠. 서울 전화 좀 쓸 수 있어요? 02 누르세요. 그녀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합니다. 다시 뵐 수 있겠죠? 동규는 그녀를 붙잡기 위해 명함을 건네보지만 퇴짜를 맞게 되고 질척거림의 끝판왕이었던 동규는 그녀가 걸었던 전화번호를 확인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동규는 누군가와 통화하는 아내를 발견하고 왜 이렇게 놀래? 벨을 누르지 않고요. 놀랬어요. 아내 몰래 그녀가 묵고 있는 호텔로 전화를 걸지만 또다시 퇴짜를 맞게 되고 자존심이 상한 동규는 그녀가 묵고 있는 호텔로 직접 찾아가는데요. 그녀가 묵고 있는 방은 전망 좋은 스위트룸이었고 문을 열어놓을 정도로 믿을 만한 게 있었군요. 드디어 동규는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죠. 운이 없군요. 게스맛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수법이 대단해요. 대단한 더위죠? 아, 여긴 천국인데요. 탁자 위에 잡지 있어요. 보고 계세요. 그만 나가주시든지.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낸 동규는 아내와 한 파티장을 찾는데요. 파티장까지 찾아온 그녀는 동규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 지금 질투하고 있어. 아주 감정이 묘해. 유혹에 못 이긴 동규는 결국 파티장에서까지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내죠. 한편 지연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왜 이래요? 어땠어? 오늘 파티 좋으셨겠지? 그리운 사람 못 만나면 병돼. 과연 지연에겐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한물간 음료 공장을 인수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 공장은 삼풍에서도 이미 포기해버렸어. 제 얘기엔 삼풍의 생산 라인만을 가져오자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만하시죠.
한 회사의 대표인 동규는 회의가 끝난 후 명호라는 남자를 호출합니다. 앉아요. 내 와이프는 아직도 당신을 못 잊고 있더군. 조대리도 그렇소? 그 문제라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순히 소문이었단 얘긴가? 그것도 다 지나간 소문에 불과하다 이거요? 사표 쓰겠습니다. 누가 당신들 사표 쓰라고 했어? 지금 내가 묻고 있잖아. 사표 얘기는 왜 꺼내? 사모님이 이미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저 결혼할 여자 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로만 사장님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지연은 동규의 직장 부하인 명호와 과거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집안의 반대로 인해 동규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규의 무관심한 태도에 지연은 명호와 함께한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이 사실도 모른 채 동규는 여자와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즐기고 있었는데요. 이따 저녁 때 양고기 먹으러 가자. 기막힌 데 남았어. 기다려. 교포 사회에서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정계 재계 이르기까지 두루 친분을 갖고 있고 유럽 쪽의 부동산까지 합치면 정확한 자산은 알 수 없을 정도랍니다. 가족관계는? 여자의 매력에 빠진 동규는 그녀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뒷조사까지 합니다. 신재희 26세. 2년 전 결혼 직후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했고 자녀는 없습니다. 미술대학 박사과정에 있고 사업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됐어요. 그만하면 충분해. 그녀의 이름은 신재희.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미망인이었죠. 바람둥이 동규에겐 최상의 조건이었고 그녀에게 푹 빠진 동규는 아내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제이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다음 날 제이와 놀러가기 위해 집을 떠나려는 동규는 아내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제 병원 갔었어요. 그런데? 임신이래요. 아내의 임신 소식에 생각이 많아진 동규. 약 먹은 보람이 있군. 여보세요? 응, 나야. 내가 너무 무심했지? 사과할게. 사실은 말이야, 이제야 실감이 났어. 너무 뜻밖이었잖아. 임신 정말로 축하해. 동규는 아내를 챙기는 척하면서 뒤에선 제이와 같이 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생각할 게 뭐 있노? 사무적인 문제는 직원들이 다 처리했을 기다. 애쓰셨습니다. 급하게 처분하는 통에 제가 많이 양보한 건 아시죠? 제이와 떠나기 위해 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동규. 그럼 가볼게요. 수고했어요, 아줌마. 비 오는데 택시 타고 가세요. 그날 밤 엄청난 양의 빗줄기가 쏟아지고 천둥 소리에 놀란 지연은 다급히 방에서 나오는데 자신의 어벙한 행동에 안심한 지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엌으로 향하는 그때 지연은 복명 쓴 강도에게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편 동규 회사에선 대표가 바뀐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할 얘기 합시다. 삼풍으로 회사 넘긴 거 사실입니까? 방금 도장 찍었죠.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돈. 나가기 전에 한마디만 듣고 가시오. 동규는 아내와 깊은 관계였던 명호를 시드니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사모님 때문입니까? 그 문제라면 벌써 끝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난 지금 세계의 음료 문화를 바꾸려 하고 있어. 펩시나 코카콜라가 아닌 설록으로. 동규는 회사를 정리하고 제이와 호주로 떠나 한국 전통 음료 사업을 벌여 성공을 꿈꾸고 있었고 우리는 호주의 공장지에서 물건만 만들면 됩니다. 유통은 신국선 회장이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그 뒤에는 제이의 아버지 신국선 회장의 도움이 있었죠. 신 회장은 어떤 사이십니까? 신 회장을 잘 사귀어 놓으시오. 그만큼 앞으로 우리 일이 쉬워질 테니까.
명호와 일하는 것이 아내의 관계를 생각하면 탐탁지 않았지만 일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동업을 제안하는 동규. 아저씨가 오늘 출근이 늦으셨네. 우편물이 왔길래 드렸어요. 무슨 사진 같으던데요? 동규는 강도가 찍은 사진을 통해 지연의 상처를 알게 되고 지연은 그날 일로 마음의 병을 앓다가 아이까지 유산되고 맙니다. 유산됐어요. 아들이 어때요? 이렇게 살아있는 거 구차해서 싫어요. 당신하고 마주보고 있는 것도 난 고통스러워요. 내가 당신한테 졌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지연은 결국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제시하게 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청산하게 되죠. 호주로 떠나기 며칠 전, 제이는 아버지인 신국선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요. 푹 빠졌어요. 금방 들어가서 어떤 남자인지 보여드릴게요. 네? 내일이요? 왜 그렇게 급해요? 알았어요. 조 과장하고 통화하라 그럴게요. 네. 내일 공장 부지 계약한대. 매입자들이 많아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나 봐. 조 과장 시켜야지 뭐. 통장 번호를 모르는데. 전화로 가르쳐줘. 동규는 명호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왜? 그 사람 못 믿어? 아빠 보고 계약해달래지 뭐. 아니야. 그럴 거 없어. 그 친구는 괜찮아. 자존심 때문에 알려주게 되죠. 6709 Lee Dong-kyu? Yes. How much the deposit at the bank now? 6 million dollars. How much money will you draw today? 드디어 호주로 떠나기 하루 전날. 이제 남은 건 직연 비행기를 타는 것뿐이야.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지. 두 사람은 한국에서의 뜨거운 마지막 밤을 보내며 행복한 날을 꿈꿉니다. 네. 아직 잠들었어? 잠꾸러기. 어디야? 언제 갔어? 호텔 체크아웃하고 지금 친구 만나고 있어. 데리러 갈까? 공항에서 만나. 한 시간 전까지는 나와야 돼. 알았어. 너무나 순조로운 상황에 행복해하는 동규. 그런데 비행기 탈 시간이 돼도 제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급해진 동규는 비행기 티켓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7시 40분 시드니 행표 연기할 수 있습니까? 너무 늦었어요. 지금 곤란해요. 예약자 명단 확인할 수 있죠? 성함은요? 이동규, 신재희. 이동규 씨? 네. 오늘 아침에 취소됐네요. 김혜숙 씨가 부장도 환불해 갔어요. 김혜숙이라고요? 내 이름은 신재희인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동규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지만 헬로? 예, 서울입니다. 조 과장, 아니 조명호 씨 들어왔습니까? 예? 떠나요? 헬로? 제가 신재희인데요. 누구시죠? There's no deposit now. He's already paid cash with three days ago. 동규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한편 빨간색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지연. 많은 것이 달라진 그녀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죠. 김혜숙 씨. 지연이 만난 여자는 바로 제이라고 사기를 친 혜숙이었는데요. 보낸 건 받았나요? 계약 초과예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약속한 돈 이상은 안 받아요. 난 프로니까. 사실 그동안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그녀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는데요.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바람둥이 남편은 외간 여자들과 놀아나기 시작했고 외로움에 지친 그녀는 과거 자신과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명호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기 시작했죠. 이후 그녀는 해숙이라는 여자를 고용해 남편에게 접근시켜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심하는데요. 사실 나 잠깐 동안 그 남자한테 빠질 뻔했어요. 고마웠어요. 그렇게 동규는 회사와 돈, 그리고 사랑을 잃고 패가망신하게 되며 지연은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 명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94년에 개봉한 강수연, 이보희, 김병세, 이경영 주연의 영화 장미의 나날이었습니다.